제가 러브하우스 찍을 때요 늘 새로운 집을 만나는 것이 설레이는데요 이번에 뉴데이크에서 피크닉 케이크를 출시했다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. 자, 이 빵 위에 필로 패스트리가 얹혀져 있고요. 크림 치즈가 또 그 위로 발라져 있고 적포도, 청포도가 얹혀져 있고 그리고 허브까지 건축에서 얘기하는 돌을 쌓는 조족조 양식하고도 아주 흡사합니다. 저는 여기 이 빵 기둥이 참 재밌는데요. 보통 고전주의 건축에서 기둥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. 기둥은 질서, 오더, 그리고 코스모스, 우주관 뭐 이런 뜻의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케이크에서도 기둥의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케이크하고는 전혀 다른 차별화가 있다고 봐야죠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다양한 재료들의 다양한 그 기능을 함께하고 있는 공간 분할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외벽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필로 페스츄리가 안에 포도, 치즈 이런 것을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. 아주 구조적이고 건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도 맛이 궁금한데요.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.